맛있어. 진짜. 예전에 어릴 때 어린 시절 생각나요. 네, 그 꿀맛이에요, 진짜. 아 근데 이게 밀랍이 살짝 묻어 있는 게 더 맛있어요. 그러니까요. 이것도 맛있고. 여러분 어떡해요. 아, 사장님 꿀 너무 맛있어요. 어떡해. 이런 꿀 처음 먹어봐요. 저도 이렇게 먹어본 거 정말 꿀맛이네. 약간의 씹히는 맛이 좀 있어야 좋은 거예요. 꿀을 먹었더니 감기가 뚫릴 것 같아요. 독감기도 나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맛있어요. 맛이 좀 달라요. 굉장히 오랜 거예요. 그러니까 맛이 맛있어. 완전히 옛날 꿀 맛이구나. 아니 옛날 꿀 맛 이거 진짜. 우리 또 이런 걸 팔아주세요. 꿀 다 떨어져. 팔았어요. 저 이게 간식이네. 이건 통째로. 이걸로. 아니 저 이거 하나는 저 여기 꿀이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다른 종류가 있어요. 이거는 뭐예요? 서귀포 감귤꽃이에요. 아, 이게 감귤꽃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벌집을 이 감귤밭에 딱 놔두면 저희들이 감귤꽃에서 꿀을 물어다가 저장해놓으면 우리가 빼내는 거죠. 오, 네. 오, 꿀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되게 달콤할 것 같아요. 향이 있어요. 그쵸? 이 꿀에는. 감귤꽃 특유의 향이 있어서 서울 분들이 좋아해요. 맞아요. 네, 또 여기에 아주 큰 병인데요. 아, 여러분들 이게 허니제주 꿀은요. 신기한 게 저는 밑에 가라앉는 것도 안 보이고 너무 깨끗해요. 그리고 굉장히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. 이건 무슨 꿀일까요? 이거는 한라산 사려니 숲에서 빼는 떼죽나무 꿀. 제주도 사투리로는 종랑꿀이라고 하는데 종랑꿀? 네. 네. 사려니 숲의 떼죽나무 꿀이에요. 사려니 숲 하면은 또 유명한 데 아닌가요? 유명한 데 맞아요. 그쵸? 거기가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제한이 되어 있다고. 그렇지 않아요? 일반 산책길은 1년 사철된 길인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데는 1년에 딱 15일만 다닐 수 있어요. 1년에 네. 15일? 사려니 숲 그 에코힐링 행사할 때 네. 그때 15일만 다닐 수 있는데 양봉하는 사람은 그냥 다니게 해요. 왜냐하면 꿀벌이 없으면 그 자연 생태계가 안 되니까 양봉하는 특별히 다니고 허락해서 그게 아무래도 양봉 자체가 자연 친환경적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. 예, 이 떼죽나무 꿀 아까 이게 혹시 아까 저희 돌리면 네. 맛봤던 거 그 맛있는 거 와. 참 맛있는 꿀이에요. 자, 또, 이거는 제주도 들꽃. 네. 이것도 아주 향기로울 것 같은데요? 다른 이름으로는 자파꿀이라고도 하고, 네. 야생화꿀이라고도 하는데, 네. 제가 제주도 들꽃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. 네, 자파꿀보다는 들꽃꿀이 훨씬 나아요. 듣기가 좀. 네, 훨씬 낫네요. 네, 이렇게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허니제주에서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네. 주로 하시는 거죠. 네, 세 가지. 네, 너무 달콤한 꿀을 너무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저도 감사드려요. 네.